잡으러 오셨어요? 아니요, 저 구인공고 보고 왔어요. 몇 살이에요? 차 이름도 몰라가지고 흰차 검정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괜찮을까요? 흰차 검정차 합격. 메이가 생각보다 존나 비싸. 브라운이 해수욕장 갈 때 바닷바람이 날아갈 것 같진 않잖아. 뭔가 느낌이, 그지? 뭔 말인지 알지? 그걸 아반트로 하겠습니다. 그 돈이면 K5급으로 간다. 약간 짠지 뒤지. K5 타고 혼자 우랑리 가가지고 상관하고 아무한테나 야! 타! 그럼 탄다. K5가 약간 양타 이미지가 있어. 그 돈이면 그래도 탄다. 이런 말 알지?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. 야, 로빠지지 않냐? 와, 이걸로 하겠습니다. 결국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? 그랜저 이꼬르 성공. 뭔 말인지 알지? 너 이 최고들은 따로 쓰시거나 막 부연 설명 필요 없는 거 뭔 말인지 알지? BTS, 손흥민, 봉준호, 그랜저 뭔 말인지 알지? 따로 쓰시고 필요 없는 거 뭔 말인지 알지? 네, 형 이해했어요. 저 그랜저로 계약할게요. 병신 호구 새끼 잘 가라. 동생 오늘 수고 많았고 네. 형은 또 손님이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? 나머지는 이제 김현영 딜러라고 있어. 그 김현영 딜러한테 형이 인계를 다 해놨으니까 이거 계약서거든? 이거 가져가가지고 김현영 딜러한테 이제 받으면 될 것 같아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홍대에서 술 한잔 하자. 네, 감사합니다. 현영아, 오빠가 그 돈 씨로 밑밥 다 깔아놨거든? 본격 시작해라. 네, 저만 믿으세요, 오빠. 고생하셨습니다. 차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귀엽긴. 반갑다, 호구야. 고객님, 근데 레이보다가 왜 그랜저를 계약하시는 거예요? 아,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. 믿음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레이보다는 또 그랜저를 타야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. 아, 그쵸. 레이보단 그랜저가 낫긴 하죠. 아, 참.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아무도 없잖아요. 제가 서비스가 좀 좋거든요. 제가 고객님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. 싸게요? 정말요? 어머, 고객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네? 아, 가격을 싸게 할인해드린다는 거였는데 이상한 생각하실 거 아니죠? 당연하죠. 저도 가격 생각한 거였어요. 예. 근데 고객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23살이에요. 어머, 고객님 23살에 그랜저 타면 무슨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? 엄청 영앤 리치로 보지 않을까요? 영앤 리치요? 솔직하게 말해드릴까요? 아빠 차 타고 나온 줄 알걸요? 아빠 차요? 네, 제가 그냥 팔고 마진 남겨도 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정률 씨가 33살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23살이잖아요. 23살이 그랜저? 누가 봐도 아빠 차 타고 나온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? 아, 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따라와 봐요. 예. 어때요? 이거 벤츠. 아, 너무 비싼데, 이거? 아니, 생각보다 그랜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요.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싸게 해드릴게요. 일단 한번 타보실래요?
너무 멋있다 오빠. 네? 오빠요? 어머, 아 죄송해요 고객님. 저 순간 벤츠 탄 남자 보고 설레서 오빠라고 해버렸어요.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저 여기 괜찮아요. 저 진짜 순간 고객님이 남자친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. 남자친구요? 아주 좋아 죽네. 너 오늘 잘 걸렸다. 아무튼 이 차 타시면 여자들한테 인기는 많아지실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이 차로 계약하겠습니다. 그럼 혹시 마세라티는 어떠세요? 마세라티요? 아, 그건 유지 못하죠, 절대. 고객님,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? 방금 본 벤츠랑 이 마세라티랑 뭐가 더 쌀 것 같아요? 그래도 당연히 마세라티가 더 비싸지 않아요? 땡! 마세라티가 더 싸요. 방금 본 벤츠가 8만 킬로 탔고 이게 15만 킬로 탔거든요. 더 놀라운 거 말해드릴까요? 아까 본 그랜저보다 이 마세라티가 더 싸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15만이면 연식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요? 고객님,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? 여자 태우려고 착하시는 거 아니에요? 뭐 겸사겸사. 여자들은요 15만을 탔는지 5만을 탔는지 아예 몰라요. 게다가 마세라티는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디자인이 한번 타보세요. 시동도 한번 걸어주세요. 네. 와 미쳤다 이 시동 돌리. 와 씨. 어머 고객님 너무 섹시해 보이는데요? 와 근데 진짜 차가 준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. 진짜요? 저 섹시해 보여요? 네 같이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.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드실래요? 어머, 을왕리 너무 좋죠. 마세라티 타고 가는데 어딘들 못 가겠어요. 고생하셨고요. 예. 그럼 편지 한 번만. 아, 예, 그러시죠. 예. 아, 대표님, 이제 가셔야 하죠. 아, 예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아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안전운전 하시고요. 네. 다음에 저희 진짜 한번 을왕리 같이. 진짜요? 연락 한번 받아주시는 거예요? 아 당연하죠. 다음에 만나면 저희 말 편하게 하기. 네 감사합니다. 예 그럼 가볼게요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들어가세요. 웰컴 투 더 힐. 잘 가. 오, 야, 아니야, 아니야. 왔어? 네. 계약했어요. 이게 문고네? 자네 또 문고네? 오늘 윤정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. 뭐야?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. 가만히 두면 총액 77만원 손해라고? 인터넷까지 가정에 딸 데이터 5단에서 한통이면 인터넷 TV 총액 47만원, 정수기 총액 30만원. 둘 다 하면 총액 77만원을 토지 장애 입금해 드립니다. 운송할 때 공급 받을 때 세금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까지 신고 있으니 안할 기업. 365일간 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퇴근 후에도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. 알뜰 번호 수단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19만 다섯 장치를 구독 안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핸드폰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 오 이거다. 어 윤정아 오늘 을왕리 드라이브 준비됐지? 오빠가 포지션 달려갈게. 아 그래? 여기 사진. 응? 야 그랜저가 아니라 마세라티를 계약했어? 아니 이 구닥다리를 어떻게 계약시켰대? 그냥 제가 사라니까 바로 사던데요? 와, 야 너 대단하다. 아니 이 차가 지금 사고 차고 뭐 이래서 1년째 안 팔려가지고 우리도 골칫덩어리였거든. 앞으로 짐덩어리들은 제가 다 털어드릴게요. 어? 잠시만요. 어, 네 고객님. 아 을왕리요? 근데 제가 올 여름까지는 좀 바빠서 혹시 가을쯤 어떠실까요? 좋아요. 다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